울릉도 온 기념으로 여기서 로또 복권 한 장 샀습니다. 울릉도에서 행운이 질지 로또 복권을 한 장 사고 함께하고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가면서 먹어볼까 합니다. 카페가 아주 조용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감사합니다. 조금만 넣었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울릉도의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삼선암은 3개의 암 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릉도의 풍경에 반하여 하늘로 올라갈 시간을 놓친 3명의 선녀가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바위가 되었고, 특히 늑장을 부린 막내 바위에는 풀조차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선암은 저렇게 바위입니다. 앞에 있는 바위, 두 번째 바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세 바위. 이렇게 보면 두 암자에는 꼭대기에 풀들이 나와 있는데 저 마지막 암자에는 풀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삼선암 세 번째 바위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선암을 지금 차가 다니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앉아서 돌아서서 제대로 찍고 구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분지를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속하고 주의하세요. 산 중턱에 아마 산길이 이렇게 고무리끼리 둘러싸인 곳에 평지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나리분지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네, 이곳이 나리분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산 고무리 속에 딱 둘러싸여 가지고 여기 마을이 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좀 밭들도 보입니다. 저기 울릉도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이 이렇게 빙 둘러서 있으면서 그 안에 이렇게 좀 넓은 평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크게 넓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산 속에서 이런 평지가 있다는 게 참 대단스럽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밭들이 여기 밭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이장희 씨가 이 분지 어디서 여기서 삶을 살고 있다고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장희 씨 집 저 뒤에 어디 좀 괜찮게 지어진 집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거 아닌가 싶네요. 옥수수 밭도 여기 쫙 많고 여기가 그리고 저 멀리서 이제 봉우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성인봉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봉우리가 제일 성인봉인지 분간은 안 됩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성인봉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디가 성인봉인가? 저 멀리 있는 게 성인봉인가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분지 모양은 참 평탄하면서 이색스러운 모양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바위가 코끼리 바위라고 합니다. 앞에 이 코끼리 코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코를 땅에 박고 있는 모습이 아마 그 보이는 위치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조금 지나와서 보면 코끼리 바위가 코끼리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정확한 위치에서 보면 코끼리 바위가 표가 나는 모양이에요. 네, 여기서 뭐 눈으로는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드론을 보내서 한번 코끼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코끼리의 모양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저 봉우리가 저게 송곳봉이라고 그러네요. 송곳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까 그 나래분지에서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저 봉우리가 보였어요. 조금 송곳봉 가운데 구멍도 뽕 뚫려 있는 게 저게 풍화작용으로 자연 동굴처럼 중국에 있던 그 장가계에서 본 천문동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도 울릉도에서 또 저런 게 있네요. 송곳처럼 본 것 솟아 올라와가지고 하염없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 저기도 무슨 전설이 또 서려 있을 텐데요. 뭐 지금 제가 전설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송곳봉우리만 멀리서나마 보고 갑니다. 송곳봉입니다. 네, 그냥 길을 가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왼편쪽으로 올라오는 자외선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 들어오시면 여기가 현포 휴게소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중국 짬뽕도 팔고 뭐 주차장은 넓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 바로 그 덩어리에 바다를 내려다보는 휴게소가 현포 휴게소라고 여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짬뽕이 왔습니다.
자, 울릉도에서 여행 중에 중간 휴게소에서 먹는 짬뽕 맛. 뭐 어떤 맛인지. 짬뽕이 하면 대부분 같은 맛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맛. 국물 맛이 칼칼하고 좋습니다. 달짝지근 하면서 뒷맛이 약간 칼칼하고, 설마 이거 독도새우는 아니겠죠? 아까 저 앞에서 찍고 왔었던 앞에 있는 봉우리가 저 송곳봉우리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봉우리가 또 저기 노인봉우리라 그러는데, 노인봉우리를 한번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봉우리는 중간에 목 부분에 주름이 있어서 그래서 노인봉우리라 그런다 그러네요. 앞에 있는 송곳봉우리하고 나란히 서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쪽에서 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일로 건너와야 보이니까. 요게 노인봉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뭐 목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봐서는 잘 표가 안 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제 앞에 송곳봉우리랑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서로 딱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드론으로 보니까, 공중에서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송곳봉과 노인봉이. 그래서 그 옆에 아까 저 송곳봉을 보일 때는 제대로 안 보였나 봐요. 자, 요게 노인봉우리인데요. 햇빛을 받으니까 윤곽이 좀 뚜렷해 보이질 않네. 네, 자세히 한번 가까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이렇게 바위들이 솟아 있는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니겠어요? 네, 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 이게 뭐 노인을 닮아서 노인봉이 아니고 소년을 닮아서 소년봉은 아니지요. 네. 노인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암석이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약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변해 있네요. 가운데는 푹 파였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뒤쪽에서 봐야 주름이 보이는 거고 앞쪽에서 보면 주름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울릉도는 참 자연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는 멋이 있고 폼이 납니다. 자, 여기 울릉도 길이 해안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산길도 있거든요. 여기는 정말 뭐라 그럴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파른 산길, 꾸불꾸불 내려가는 산길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풍감 쪽으로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울릉도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산을 넘어가는 길인데, 이 가파르고 꼬불꼬불합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여기는 태하 등대를 올라가는 곳입니다. 저 꼭대기 위에 등대가 있는데요. 전망대도 있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려면은 저렇게 뱅뱅뱅 돌아서 아주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모노레일을 타면요. 모노레일을 타고 이렇게 등대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높은 데 올라가는 거니까 기왕에 이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요. 모노레일을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노레일이 항상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안 움직이고. 일단 가서 한번 알아보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태하 항목 관광 모노레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저 어른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4,000원. 어른은 4,000원. 그럼 왕복이에요? 내려올 때도 거기 타고 걸어오셔도 되고.
focus on yourself, on your faith, on your dreams, on your mind, on your health, yeah. You gotta work, never tell, keep your head down, find what you love and excel, yeah. Push and pull and repel any hate, go create what you want, feel compelled, yeah. And once you finally get a taste of the race, you'll never look back once you felt tha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네, 요 뒤에 등대, 흰 등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전망대는 다와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제법 많이 올라와야 되네요. 네, 이곳이 이제 저기 육지에서 울릉으로 들어오는 백기를 삼층에 잡아주는 그 등대입니다. 목포, 저기 목포나 삼척이나 강릉이나 구포, 포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제 등대는 이 방향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등대가 제일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네, 이게 향목, 울릉 향목 등대입니다. 자, 이곳이 향목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울릉 앞바다 동해안이죠, 여기가. 아주 절경을 이루고 있는 저 앞에 있는 게 태화강인가? 뭐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 절벽이. 정말 멋진 절경을 보여주고 있는 향목 전망대입니다. 이야, 저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모습들이 정말 멋지네요. 아까 저기서 송곳봉에서 보이는 그 절벽이 바로 여기 이 향목 전망대 절벽이었습니다.